정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꾸준하게 물품을 갖다 드리니까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좀 건강도 체크하고 이런 부분의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 대상자들도 만족하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착한 배달 트럭 지금 출발! 서귀포시에 있는 행복 나눔 공간. 이른 아침부터 물품 정리가 한창인데요. 먹을거리부터 일상생활용품까지 매장에 가득한 물품들. 여기 슈퍼마켓인가요? 여기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은 다 기부된 물품들로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기업에서도 오고 개인에서도 단체 이런 데서 물품들을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기부받은 물품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 놓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품이 제일 많이 나가나요? 직접적인 생활용품, 쌀, 라면, 그리고 늘 소모되는 화장지, 그 다음에 좀 가격이 나가는 참기름, 고추장, 그 다음 세탁, 세제, 이런 늘 필요한 생활용품들이 제일 많이 나가죠. 푸드마켓 뱅크는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사랑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데요. 밥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식품 나눔은 가장 기본이면서 꼭 필요한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얼마 전부터 특별한 서비스 하나를 추가했는데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급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푸드뱅크에서는 성산포부터 모솔포까지 물건을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산포 27가구에 가는 물품인데요. 어떤 물건들을 준비하셨을까요? 와, 한가득이네요. 작지만 실속 있는 알찬 구성이네요. 이제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 서둘러 출발해야죠. 부릉부릉 따뜻한 정을 배달하는 착한 배달 트럭이 도착한 곳은 동쪽 끝 성산 지역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대략 30곳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물건을 건네는 이도 받아든 분도 마음이 가뿐합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다 보니 물품 배달뿐만 아니라 수시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안부를 묻곤 합니다. 아, 나는 이런 물품 좀 필요하니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 뭐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고 예. 아, 이거 좀 언제 하나 사봤어. 아유. 추운데 저 고생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적인 측면이 가장 염려가 돼서 드시는 게 혹시 좀 부실하진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또 좀 도움이 되면 영양가적인 측면에서 이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끼니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세요. 삼촌. 불러도 도통 대답이 없는데요. 어디 마실이라도 가신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산타처럼 찾아주는 이들이 있어 든든한 의지가 될 듯하네요. 빌라나 이렇게 문이 잠겨 있는 데는 외부에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나 고양이가 와서 또 훼손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냉동식품 이렇게 돼지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 갖다 드리는 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수십 곳을 방문하느라 바삐 움직이는데요. 이번 댁에는 집에 계실까요? 미소로 반겨주시는 어르신. 집집마다 사연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굽이굽이 인생을 거쳐오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는 어르신. 94년대 그 IMF 때 94년도 깨져가지고 예. 건설업을 한 40여 년 했어요. 아유 오래 하셨구나. 네, 했는데 예예 구도 다 맞고 나니까 거지가 되더라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삶의 아픔을 담담하게 말하는 어르신. 누구도 삶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알 수 없었겠죠. 말벗이 되어주는 센터분들이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네요. 신경 적어다 보니까 술로만 살다 싶으니까 병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해 보니까 폐가 나빠졌더라고요. 내가 노인일자리 나가거든요. 한 달에 그 3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연금 나는 거, 그 기초연금. 그거 한 60여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쌀쌀하고 추우고 이런 그런데 좀 건강이 특히 좀 예, 유념하시고 예. 이제 저 차례도 한 잔 드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 예. 며칠 하고 나왔을 때 돌아왔을 때 이걸 갖다 땅 놓으 여기다 놓쳤는데 그렇게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됐네요. 여기 살림살이는 여기 육지로 이사가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다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세가 연세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인데 이제 그 주거 급여. 급여로 16만 3천 원 받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주고 있죠. 빠듯하고 넉넉지 않은 살림. 한 달에 한 번 받는 물품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의지할 반려견도 있습니다. 예, 4년 됐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쓸쓸한데 저거라도 의지가 되더라고요. 귀염둥이 반려견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고단한 노년이지만 이렇게 든든한 동행들이 있어 어르신도 힘을 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저 적십자사에서는 지금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조금씩. 그러니까 약간만 보태면 내가 생활을 그냥 지장이 없으니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니 종종 예기치 않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특히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지난달에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괜찮으셨는데 이번 달 방문에는 회복하고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또 더 많으세요. 아유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좀 찡하고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 아 이거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좀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더 안심할 수 있게 꼭 필요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트럭은 오늘도 행복을 싣고 달립니다.